안녕하세요.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글씨가 아무리 엉망이라도 저처럼 깔끔하고 예쁜 글씨를 쓰실 수 있습니다. 글씨는 딱 한 번만 배워놓으면 평생 써먹거든요. 글씨 쓰는 소소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저는 다양한 글씨체들을 보면서 일관성 있는 규칙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일관성이 없으면 이렇게 강의를 찍을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노력 끝에 글씨를 예쁘게 쓰는 규칙을 발견했어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집에 있는 아무 볼펜이나 연필, 그리고 네모 칸이 그려져 있는 종이가 필요합니다. 댓글에 링크를 걸어놓았으니 A4 용지에 인쇄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가까운 문구점에 가셔서 격자 무늬가 그려진 노트를 구입하셔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글씨 인생을 바꿔줄 1강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기역, 니은, 디귿과 같은 자음자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가나다라 마바사 순으로 천천히 써보겠습니다. 저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시작은 항상 여기 위치 기억해두세요. 편의상 시작 위치를 지금부터 출발 화살표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가에서 기억을 쓸 때는 쥐똥만큼 내려온 출발 화살표에서 오른쪽으로 반 정도 간 후에 아주 약간 곡선을 그리면서 여기까지 내려오면 됩니다. 시작을 여기서부터 했기 때문에 기억이 끝나는 부분도 이렇게 조금 여유를 두셔야 합니다. 이제 모음 R을 써보겠습니다. 오른쪽 끝에서 살짝 왼쪽에서 출발해서 직각으로 꺾어주시고 그대로 밑에까지 내려옵니다. 마지막 네모 칸에서 가운데를 상상하면서 모음을 마무리해줍니다. 나로 넘어가겠습니다. 니은을 쓸 때는 곡선이 없기 때문에 더 쉽습니다. 시작 지점은 언제나 출발 화살표에서부터 쭉 내려오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꺾고 중간 지점에서 아주 살짝만 더 나아간다는 느낌으로 멈춰줍니다. 모음 안은 계속 동일합니다. 이제 다로 넘어가겠습니다. 디귿을 쓸 때는 니은에서 위에 작대기 하나가 더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시작은 언제나 여기서부터 잊지 마세요. 니은에서 위에 작대기가 하나 더 붙는데 딱 중간에서 멈춰주세요. 나머지는 니은 쓸 때랑 같습니다. 디귿을 잘 보시면 아래 작대기가 살짝 더 길죠? 라로 넘어가겠습니다. 라는 하나만 신경 쓰면 되는데요. 리을의 간격만 동일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작대기는 가운데보다 살짝 더 길게 빼주시면 됩니다. 리을의 간격을 맞춰주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기 두 개의 라인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예쁩니다. 마로 넘어가겠습니다. 마도 시작 지점은 동일하고요. 이렇게 중간까지만 선을 이어서 미음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읍도 쉽습니다. 마음속으로 중간 지점을 상상하고 이렇게 비읍을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 두 개의 선이 중간에 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까지 여섯 개의 글자를 써봤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글씨의 규칙이 느껴지실 겁니다. 이제 4로 넘어가겠습니다. 4는 출발 화살표부터 바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오른쪽으로 3분의 1만큼 이동한 지점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으로 살짝 꺾어주시고 아주 살짝만 곡선을 주면서 이렇게 내려오면 됩니다. 두 번째 획은 직선으로 이렇게 그어줍니다. 주의하실 점은 시옷의 이 꺾이는 부분이 90도 정도로 꺾이게 하셔야 예쁩니다. 아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에서의 출발 지점도 4와 동일합니다. 3분의 1만큼 이동한 지점부터 완전한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왼쪽 끝에 이응이 걸리게 동그라미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는 처음에 기억 기억나시죠? 거기서 작대기 하나만 그어주시면 됩니다. 쉽죠?
차로 넘어가겠습니다. 차는 자와 거의 비슷한데 위에 작대기가 하나 더 들어가잖아요. 출발 화살표를 기준으로 치엣은 이런 느낌으로 적어줍니다. 출발 화살표가 사이에 들어가는 느낌이죠. 카로 넘어가겠습니다. 카는 가에서 작대기를 가운데에 붙여주면 끝입니다. 쉽죠? 타로 넘어가겠습니다. 타는 다에서 작대기를 가운데 하나 더 붙여주면 끝입니다. 제일 밑에 작대기만 살짝 긴 느낌이네요. 파로 넘어가겠습니다. 출발 화살표에서 시작해서 중간까지 선을 긋고 간격을 갖게 해서 아래로 선을 두 개 그어줍니다. 그리고 아래 작대기로 마무리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로 넘어가겠습니다. 히읗도 치읓과 같이 위에 작대기가 하나 붙어있죠. 그래서 출발 화살표 사이에 히읗 작대기가 위치하도록 합니다. 전체적인 위치는 이응과 같이 3분의 1 지점에 위치시켜주시고 동그라미의 크기는 살짝 작아집니다. 와,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여러분들은 70% 성공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저보다 글씨를 예쁘게 쓰실 수 있는 준비가 되신 분들입니다. 2강에서는 오늘 배운 자음을 바탕으로 모음을 집중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